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.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. 클래스가 다른 키움 증권의 채권,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 글로벌 시장 속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글로벌 리서치팀의 김진영 선임연구원 함께합니다.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다시 좀 멀어졌어요. 그렇죠? 네. 예, 어떠세요? 먼 게 좋으세요? 가까운 게 좋으세요? 약간 대답을 정해놨어요. 답정너입니다. 예. 네. 가까운 게 좋았는데 스튜디오가 또 새로 생긴 그쵸? 네, 너무 좋죠? 오픈해서, 네, 너무 좋습니다. 네, 근데 우리 김정희 연구원님 지난주에 네. 이마를 까고 오시겠다고 그랬었죠. 살짝 조금 더 한 3도 정도 조금 더 보이게 하고 오신 거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예, 그렇다 칩시다. 네. 예, 그렇다 치고요. 자, 오늘부터는 지난주에도 그랬고요. ETF 이야기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우리 김정 선임 연구원님께서 이제 늘 부끄러워하시는 얘기지만 작년에 베스트 애널리스트 ETF 부분에서 또 획득을 하셨잖아요. 예, 수상을 하셨잖아요. 예,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데 부끄러워하실 거 없어요. 이렇게 하면 약간 미국에서는 칭찬 이렇게 하면 oh, thank you 뭐 이렇게 하잖아요. 네, 그렇죠? 감사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한국이기 때문에 거북스러운 분들도 계실 테지만 어쨌든 우리 김진영 선임연구원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ETF 시리즈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면은 사실 ETF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뭐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뜨거운데 지금 제일 첫 번째로 준비한 표를 쭉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한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지금 보시는 표는 지난주에도 잠시 보여드렸던 네. 지난 방송에서도 보여드렸던 표인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새로운 노멀을 탄생시키면서 뉴 노멀이라는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. 그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목해야 할 키워드를 좀 정리를 했는데 지난주에는 여기서 그 지속 가능한 사회, 그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밸류체인 관련 산업과 또 해당하는 ETF들에 대해 소개해드렸었는데요. 오늘은 여기서 이제 5G 또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먼저 이제 수익률 점검부터 좀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. 네. 다음에 보이시는 이 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목해봐야 할 그 ETF 대표 ETF들을 좀 정리해봤는데 여기에는 아마 시청자분께서 익숙해하시는 그 지수 추종형 즉 그러니까 S&P 500 지수라던가 뭐 다우 지수, 나스닥 지수 추종하는 뭐 QQQ 이런 대표 ETF들은 좀 제외하고 네. 좀 테마형 ETF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. 좀 보시면 지난번 방송에서 좀 강조해서 드렸던 그 QCLN, LIT 같은 그 신재생과 전기차 밸류체인 관련 ETF들의 수익률이 좀 가장 좀 눈에 띄어서 좀 표시를 더 강조해드렸고요. 네. 이 밖에 뭐 인터넷과 소프트웨어, 리테일, 온라인 리테일,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, 사이버 보안, 반도체, 혁신 기술 관련된 이런 언택트 관련된 ETF들과 또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또 바이오 테크 ETF, 또 제약 바이오 ETF, 과 함께 또 뭐 본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미 국채, 금, 우량주 투자 ETF까지 좀 정리해봤고요. 수익률은 이제 주간과 월간과 그리고 연초 이후에 봤을 때 지난번 말씀드린 전기차 좀 시장이 가장 뜨거운 것 같습니다. 그쵸. 확실히 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면 제가 QCLN과 LIT 말씀해드렸었는데 이거는 이제 작년 6월을 좀 기준점 100으로 삼았을 때에 누적해서 수익률 추이고요. 확실히 최근에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전망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별히 또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 굉장히 핫했던 미국 주식 니콜라 같은 그쵸. 경우도 결국 이 친환경 또 차세대 에너지의 어떤 그 프레임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정책 모멘텀도 같이 가 있고 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 시장 자체가 아직 초기 성장의 단계이기 때문에 추후 더 성장할 여지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기대했을 때
주목해 봐야 할 ETF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특별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그런 가격 균형이라고 하죠. 내연 기관차와의 가격 균형을 당기기 위해서 관련된 배터리의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을 증대시키는 데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, 관련해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고, 결국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그 소프트웨어 자율주행까지 나아간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밸류체인 업체들에 대해서는 계속 주목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네,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네. 이번 오늘의 주제인 이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그 가운데 주목해야 할 기술로서 반도체, 그 5G 관련된 반도체 ETF에 대해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. 네. 지금 보면 사실 미국과 중국이 최근에 많은 다툼, 특히나 무역전쟁을 펼치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5G, 그러니까 첨단 기술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. 그 가운데 있어서 지금까지 행보를 쭉 한번 정리해보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보는 것도 좋겠죠? 네. 사실 이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면서 결국 미국과 중국이 다시 싸우는 분야가 계속해서 그 말씀드리고 있는 그 첨단 굵기, 기술 굵기에 대한 내용이고, 거기에 대한 핵심 기술은 반도체와 5G가 될 것인데, 그럴 이유가 이 반도체 기술이나 5G 기술 같은 경우는 어떤 향후 국가 경쟁력, 미래 경쟁력을 좀 좌우할 수 있는 기반 기술, 그러니까 모든 어떤 기술들의 핵심적인 기반이 되어져 있는 그런 기술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선점하고 점령해 가는 것이 그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한다라는 그 타이틀, 그 프레임에서 봤을 때 가장 이제 G2가 주목하고 있는 기술들인 거고요. 특히 이제 지난 5월부터는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 책임론이라는 것을 걸고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을 좀 이어갔었고, 또 하반기 대선 전략을 좀 감안하더라도 사실 이런 중국과의 관계를 지속해서 정치적 카드로 이용하려는 모습들은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또 특히 이제 이 코로나 같은 경우가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좀 더 편하게 대놓고 중국의 기술 굵기를 좀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해줬다라는 느낌이 들고요. 특히 이제 미국의 중국 반도체에 대한 공격은 하루 이틀에 걸쳐 있거나 뭐 트럼프 정부 때 시작된 그런 건 아니고요. 사실 지난 거슬러 올라가면은 2015년도 오바마 정부 때부터 당시에 중국이 내걸고 나온 제조 부흥이 그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첨단 기술 산업 핵심 기술과 부품과 소재의 자급도를 2020년까지 40% 또 2025년까지 70%로 끌어올리겠다는 그 계획을 야심차게 시진핑 정부가 들고 나섰는데, 여기에 있어서 미국은 계속해서 이 중국 제조 2025는 어떤 중국의 기술 굵기가 아닌 범죄고 또 지적재산권 침해다 이런 것으로 계속 비난을 해왔고요. 결국 작년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막바지에 좀 다다르면서 정부가 중국 공산당이 결국 중국 2025에 대한 이 내용들을 좀 포기를 했었습니다. 결국 이제 지금은 사실 그 중국 제조 2025라는 말이 사라졌었죠. 그럴 만큼 지금 이제 G2 간의 그런 반도체를 둘러싼 공격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, 이 말은 즉슨 향후에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부양책 그리고 정책적인 그런 보조 정책들이 이런 5G나 반도체 기술을 끌어올리는 데 계속 사용되어질 거고, 거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예가 최근에 이제 글로벌 대표 파운드리 TSMC에 대해서 미국이 공장 건설을 요구한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반사적으로 미국 자국의 어떤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 매력도는 계속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쭉 봤는데, 대표적인 ETF 가운데서 또 반도체 관련한 ETF와 지금 S&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상대적으로 확연히 좋은 걸 볼 수 있네요. 네, 최근에 뭐 2017년, 18년도부터 네. 해서 사실 반도체 ETF의 수익률은 굉장히 좋았고, 하지만 향후에도 좀 더 성장 여력이 그쵸. 남아있다라고 생각되는 분야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자세한 부분을 체크를 해봤는데,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과연 어느 국가가 이 5G 관련된 첨단 기술 관련해서 가장 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나, 제가 이 표를 살짝 봤는데 네.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좀 낮네요. 저는 되게 높을 줄 알았는데. 네, 여기서 이제 R&D 캐펙스 투자 비율인데요. 네.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 정부 차원에서의 그 R&D 비용 여력이 많이 남아 있고 네. 또 올해 같은 경우 이제 하반기 중국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라고 네. 해서 7대 정책 안에 이 5G
투자에 대한 강한 의지를 좀 드러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정부 차원에서 어떤 재정을 얼마나 투입할 것이다 라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네. 트럼프가 그동안 대통령께서 그동안 얘기했던 발언들을 살펴보면 이 5G를 중국한테 따라잡히면 안 된다는 어떤 강한 의지들이 그쵸. 담겨있는 그 이니셔티브를 발족시킨다던가 빠른 주파수 경매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과 중국의 이 선두 싸움은 지속될 것이고 거기에 국가적인 R&D 투자 비용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뭐 인프라나 장비나 관련된 서비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거는 관련된 국가들의 연관된 기업들일 거 아니에요. 네, 맞습니다. 많이 돈을 투자할수록 그 기업들에게 뭐 발주가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기업들을 잘 골라서 투자하면 되는데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ETF로 묶어서 투자할 수 있으니까 몇 가지 ETF로 자세히 보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SOX 이거 이렇게 읽는 거 맞나요? SOX? 네, 그렇게도 읽으시고 네. 뭐 SOXX 그냥 이렇게 워딩으로 읽으시는 네네. 분도 있고 네. 필반도체 이렇게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필반도체? 추종하는 네, 대표적인 그 반도체 투자 ETF에 네네.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. 이 지금 표를 보시면 항목별 구성 비중을 보시면 네. 비메모리 업체가 거의 80%의 비중을 차지하고 그리고 메모리 업체가 한 20% 네,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런 ETF이고요. 미국에서 AUM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 반도체 ETF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표 ETF로 SMH라는 티커를 가진 ETF도 있는데 그거 대비해서 미국 반도체 장비 익스포저가 굉장히 높은 ETF고 반도체 ETF 중에서 운용 기간이 가장 긴 그런 ETF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컨센서스상 기초 자산의 올해와 내년 매출과 순이익 ROE를 보시면 2009년, 19년 대비해서도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도체는 향후에 인공지능이라든가 어떤 차량용 반도체 또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성장하면서 함께 가장 핵심 기술로서 주목받을 수 있는 대표 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황이 좋아짐에 따라서 이 반도체 ETF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. 보시면은 이제 대표 구성 종목들 탑 15개를 좀 뽑아왔는데 가장 1위가 엔비디아이고 두 번째가 퀄컴, 브로드컴,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, 그리고 인텔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5G 관련해서도 함께 볼 수 있는 밸류체인 업체들이 다 모아져 있다. 그런데 수익률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울 만큼 최근에 한 달 사이에서도 6개월, 1년 사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. 사실 하지만 향후에 이제 이익 추정치를 봤을 때 기초 자산의 향후 이익 실적 전망들이 계속해서 더 좋은 흐름으로 올라갈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향후의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SOX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구성 종목을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많이 들어보셨으면 뭐 엔비디아나 퀄컴 등의 종목들이 상위에 포진되어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시장 속으로 이 시간 5G 그리고 앞으로 더 각광을 받은 첨단 기술 관련해서 ETF 투자 관련한 이야기 글로벌 리서치팀의 김진영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